자기는 코카인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끊게 됐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같이 나온 이 친구들은 게이였는데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왔다. 최근에 한 명의 원주민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귀신이 들려 있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 오명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그리고 감동 주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신 것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어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어요. 12시 반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제자를 만나게 하시다. 제가 있는 지역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언더우드를 지나가면은 우드리지라고 하는 빈민촌이 나옵니다. 이곳은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일날 노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 30분 전에 제가 먼저 그 땅을 도착을 해서 땅을 밟으면서 프레이어 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팀이 있었어요. 장막을 쳐놓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처치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팀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는 전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봤냐 이렇게 저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소개를 하고 각자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크인데 마크라고 하는 분이 하고 있는 사역은 노숙자를 섬기고 마약 중독자들을 그리고 이 소외된 계층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는 자기 교인의 50%가 노숙자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호주로 넘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자기는 코카인 중독자였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다, 담배 중독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끊게 됐고 권총에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자가 됐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한다.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브리즈번 땅 가운데에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시고 노방에서 천막을 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말씀하시다.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께 선물을 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혹시 좀 플로잉 해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노숙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나의 이웃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섬겨야 될지 제가 알려달라고 했더니 세니타이즈 50개 하고 그리고 데오드란트 50개를 해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약국 운영하는 친구인데 저랑 동갑이고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세니타이저 50개 하고 데오드란트가 50개가 필요하다. 노숙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혹시 급하게 좀 준비해 줄 수 있냐.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최소한 이틀 안에는 준비가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니타이저는 많대요. 근데 데오드란트는 한 3-4일 정도 걸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데오드란트는 패스하고 그냥 세니타이저만이라도 조금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세니타이저만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약국에 가서 그 세니타이저를 픽업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내가 100개를 준비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나 너한테 차지 안 할게. 사실 이 친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케빈 네가 노숙자를 섬기는 곧 땡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그냥 선물로 그냥 내가 플러야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니타이저 100개를 제가 받고 그 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개의 세니타이저가 또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 제가 50개의 세니타이저를 플러잉을 하고 나머지 세니타이저를 전부 이 친구에게 그 마크라고 하는 친구에게 플러잉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거를 선물로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 세니타이저를 선물로 줬습니다. 성소수자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도자가 되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같은 셀에 유형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헌금 콜링 시간에 그 포티튜드 밸리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차에서 이 지저스 사인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도팀의 그 리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같이 나온 이 친구들은 게이였는데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만났던 마크 그분과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같은 팀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다. 최근에 한 명의 원주민 친구가 있었는데 귀신에 들려 있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브리즈번 도시 가운데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섬겨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브리즈번 쿠사라고 하는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브리즈번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 올라가면은 이 브리즈번 도시가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환상 가운데 그 쿠사라고 하는 산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는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수많은 곳을 하이라이트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곳을. 저는 노숙자나 또는 이런 마약 중독자 같은 분들은 그 우두리지라라고 하는 땅이나 또는 시티에 많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중심이라고 제가 생각해왔는데 하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시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브리즈번 시티에서부터 학생 부흥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티에 많은 추수가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브리즈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브리즈번 땅 가운데에 붕을 보내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준비하라는 사인들을 여러 번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브리즈번 땅 가운데 부흥을 보내주실 텐데, 보내주기 전에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들 말씀하셨고, 셋업을 해야 되는 단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드니에서 브렉스루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경용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시는데 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지가 계속 복사되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큐유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감동들을 나눠주었던 게 있었어요. 시티에서부터 매핑을 시작하게 하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렉스루 컨퍼런스가 브리즈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브렉스루 컨퍼런스가 1회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전도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브리즈번 도시를 매핑하기 시작했어요. 초신자분들이나 넌크리스찬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시겠지만, 도시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매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역들의 히스토리들을 제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 이곳이 예전에는 교회장이었는데 이곳이 지금은 펍으로 바뀌었고, 이곳이 지금 식당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곳이 감옥이었는데 은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곳이 일루미나티의 사무실이고, 그리고 이런 곳에는 이런 펍이 있고, 이런 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곳의 어떤 히스토리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들이 있으면 그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QET에 갔는데, QET에 어떤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문양인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꽃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꽃 모양이 어디에 있었냐면 QET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뭐냐면, 첫 시작점을 QET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 꽃 그림이 있는데, 꽃 그림이 이상하게 이런 꽃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핑을 하다 보니까 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일루미나티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브리즈번 도시는요, 일루미나티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QET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관된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이라고 하는 신앙 서적을 쓰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그리고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윤성철 목사님께서 학교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학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프레이워크 하면서 시티를 돌아다녔고, 프레이워크 하면서 그 QET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심었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담당하시는 호주 CCC 간사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최근 몇 달 전이었는데, 브리즈번에 살고 계신 CCC 간사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오셨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랑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브리즈번에도 간사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 계속 저에게 사인을 주셨고 만나라고 하는 타이밍이 됐어요. 그때 그래도 제가 KCCC 그 본부에 전화를 해서,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그 나세렛인데 호주 브리즈번에 계신 간사님과 연락을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CCC 간사님하고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전화를 하고 그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반갑게 이야기를 한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UQ에서 QT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여쭤봤죠.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UQ에서 QT로 옮기셨는지 제가 여쭤봤던 적이 있었어요. 호주 CCC에서 UQ에서 QT로 옮긴다, 옮기는 걸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QT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브리즈번 도시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1년 전 영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라 하시다. 여러분, 제가 이 지저스 스토리 채널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밖에 나가가지고 네가 전도하는 거 이거 말고 너를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나를 증거해라 라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 지저스 스토리를 시작하게 됐을 때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북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땅끝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땅끝이 북한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부흥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북한은요? 북한은 유튜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이 유튜브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한 사람과의 만남을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갑자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기도에 끝나고 나서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근데 넌 크리스천 분들이나 초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핸드폰을 켜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다가 제가 그때 선포했던 메시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제가 해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셨던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시모 땅에 북한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북한 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북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드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인스타그램을 하기를 하는데, 아니 북한 분을 모셔놓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초청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 브리즈번 땅 가운데 북한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분이 브리즈번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불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것 같아요. 이슬람 국가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시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을 전체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2007년 김준곤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비전을 말씀하시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김천구미 지부 총순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금식 수련회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께서 금식 수련회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가수들, 영화배우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때가요,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제 기억에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토라 터지기 한 1년 전에 제가 이메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에 김준근 목사님께서 총순장들에게 보내주셨던 이메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불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답신을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가 김준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다시 한번 그분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대한 것들,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대학교 때 받았던 불보다 더 뜨거운 불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메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고 계신지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셋업을 하는 중입니다. 팔로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영상이 하루 만에 4,000시간 이상을 돌파를 하고 며칠 만에 5만 뷰가 올라가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온 도시 가운데에, 그리고 온 나라 가운데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분들에게 도전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